함량산사망가 스포츠조직위원회 56회차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부리부장 김성진, 조진입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에 현장 의정활동으로 엑스포 제2행사장인 대봉산 휴양밸리를 방문하여 엑스포 추진상을 보고받고 행사장 내 시설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 도의원들은 엑스포 입장권 사전 예매와 행사 준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경남의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관광지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에서는 지난해부터 각급 기관 사회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대한민국 ROTC 비즈니스클럽, 제주상공회에서 청년부회, 여행사 12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28개의 기관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125만 명의 회원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엑스포 공식 여행사로 12개 여행사를 지정하고 1박 2일로 엑스포 행사장 인근 관광지를 체험해보는 팸투어를 가졌는데요. 이날 참석한 공식 여행사 대표들은 엑스포 행사장인 상림공원과 대봉산 휴양밸리를 둘러보고 엑스포를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여행객들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15일에는 지난해 8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한중앙화 친선협회 이용량 회장이 조직위를 방문하여 엑스포 때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관의 입장권을 나눠주기 위한 입장권 2,000매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현 회장은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SNS 글로벌 홍보단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중앙아시아 대사관을 통하여 추천을 받기 위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4일에 업무 협약을 맺은 코리아 모델협회 서은숙 회장님과 임원진이 조직위를 방문하였습니다. 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한복 미인 선발대회를 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하기 위해 협의하고 예선을 서울에서 갖고 결승 무대와 수상자 런웨이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장은 진주에 있는 서경방송사와 엑스포 준비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 중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업무 협약 체결 소식입니다. 조직위는 21일에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구례군 곡성군, 전라북도의 남원시 장수군, 경상남도의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 7개 자치단체로 2007년부터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지리산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1일에 있는 임시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자치단체의 관광 인프라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포 입장권 예매 활동 사항입니다. 18일에는 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장, 19일에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협회장을 면담하고 21일에는 산청군 동의보감청에서 열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워크숍, 사천시에서 열리는 전국산림조합장협력회의, 창원에서 열리는 경남시니어클럽협회 도내 시니어클럽 관장회의에 참석하여 입장권 사전 예매 협조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엑스포 입장권 사전 예매는 40에서 6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니 애꾸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일반 음식관 운영자 공개 입찰 소식입니다. 엑스포 행사장 내에 일반 음식관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자 공개 입찰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4월 13일에 1차 입찰 시에는 한 개 업체가 응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이번 19일에 2차 입찰 설명회를 함량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일반 음식 매너가 있는 전문업체에서는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엑스포 세부 실행계획 수립 관련 소식입니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24일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엑스포 행사장 조성을 위한 설계도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장순천 사무처장은 5월 말까지 집중 검토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검토단을 구성하여 각 전시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안일한 전시부장과 직원들은 이번 주에 경북 영주시에 있는 산림야경자원연구소와 충북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학교 등 6개 기관의 대행사와 함께 2차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46회차 뉴스브리핑부터 깜짝 퀴즈를 통해 엑스포 입장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55회차 뉴스브리핑 깜짝 퀴즈인 함양산삼 항로 엑스포가 개최되는 장소인 상림공원을 조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에 대한 정답은 고운 최치원 선생입니다. 정답자는 모두 38명이었습니다. 5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봉님, 신비한님, 윤테리우스님, 이야기님, 김진홍님, 다섯 분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조직이 공용 휴대폰인 010-9524-3382로 닉네임과 성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깜짝 퀴즈입니다. 현재 엑스포 입장권 1차 사전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40에서 60% 할인율을 제공하는 1차 사전 예매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입니다.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 중 5분을 추첨하여 엑스포 입장권 1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이 현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조직위원회 공용 휴대폰으로 닉네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번호로 함양산양삼 5년근 3뿌리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산양삼 교환 장소인 산삼항로화산지유통센터는 6월부터 재개장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애꾸님들께 감사드리며 56회차 뉴스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엑스포 채널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그리고 댓글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부리부장 김승진, 조수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